자, 294페이지에 화폐의 시간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 화폐의 시간 가치를 보시면은, 자, 현재. 자, 이 현재 가치를, 프레젠트 밸류죠. 현재 1억 원이 5년 후에 얼마냐? 5년 후의 가치를 우리가 미래 가치다. 미래 가치는 퓨처 밸류라고 한다면은 현재 1억 원이 5년 후에 얼마가 되느냐? 5년 후에 얼마가 될 때는 우리 이자율을 적용해서 뭐를 한다? 우리는 할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5년 후에 미래 가치가 현재 얼마냐 할 때는 이때는 우리 할인율을 적용해서 또 우리는 할인을 합니다. 예. 그래서 5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얼마냐 하면 1억보다 작거든요. 그래서 현재 1억 원과 5년 후에 1억 원을 비교하면은 우리가 현재 1억 원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다르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복리 우리는 이자를 지급하는 복리로 계산한다고 가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연 이자율이 우리가 10%다. 연 이자율 10%다. 그럼 예를 들어서 현재 얼마냐? 자, 현재의 가치를 present value인데 현재 100만 원입니다. 현재 100만 원이 연 이자율 10%일 때 1년 후에는 얼마의 가치가 되냐? 그러면 100만 원 원금이고 이자는 100만 원에 10%, 0.1을 곱해주면 이자죠. 더해주면은 우리 1년 후에 가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100만 원이라는 공통되는 숫자를 묶어내면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에 나오겠죠. 관료로 묶으면은. 그러면 이 관료를 풀면은 100만 원에 1 곱하면 100만 원. 100만 원에 0.1 곱하면 요거 나오죠. 자, 그래서 100만 원에 10만 원을 더해주면 110만 원이 됩니다. 현재의 가치 100만 원은 1년 후에 11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110만 원. 그럼 다시 이 110만 원이 1년 후에는 얼마가 되느냐? 110만 원이 다시 1년 후에 얼마가 되느냐? 110만 원은 원금이고 또 110만 원에 또 곱하기 10% 해주면 이자죠. 더 해주면은 우리가 이게 바로 다시 1년 후의 가치인데 110만 원이라는 공통되는 또 숫자를 묶어내면 11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인데 자, 여기서 이 110만 원이 110만 원 자리에 이 수식을 이 대입을 시켜주죠. 예? 110만 원 같으니까 그럼 얼마죠?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 두번 곱해집니다. 자, 두번 곱해주면 얼마죠? 제곱. 자, 1년 후일 때는 1승이고 2년 후일 때는 제곱이 있죠. 그래서 이게 121만 원인데 그럼 이런 형태로 계속 가다 보면은 N년 후에는 얼마냐? 자, N년 후에는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에 뭐죠? N년 후니까 N승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때 FV 미래 가치죠. FV 미래 가치인데 연 이자율 R% N년 후에 미래 가치는 이 100만 원은 현재의 가치. 현재의 가치에다가 1 플러스 0.1은 10%연 이자율 R이라고 보고 그리고 기간 N승으로 이렇게 놔주면 되겠죠. 이때 1 플러스 R의 N승이죠. 자, 1 플러스 R의 전체 N승입니다. 자, 이때 현재의 가치 100만 원이 N년 후에 미래에 얼마가 되느냐 구하기 위해서는 빨간 수식을 곱해주면 되는데 이 빨간 수식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줄여서 미래 가치를 줄여서 냇가계라고 합니다.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일시불의 냇가계수라고 하죠. 자, 그럼 요 수식에서 PV는 얼마냐? 양변을 뭘로? 우리는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줍니다. 양변을. 그러면 FV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요걸로 양변을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이때 또요 수식이 또 중요하죠. 자,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1억은 현재 얼마냐? 뭐 10년 후에 1억은 현재 얼마냐? 구하기 위해서는 이 빨간 수식을 곱해주면 되는데, 이 빨간 수식을 또 우리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일시불의 현가 계수라고 합니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일시불의 현가 계수. 또요두 개를 곱해주면 얼마죠? 곱해주면 1이에요. 곱해주면 1이면 두 수식은 서로 역수관계죠. 16회 시험에 한번 출제했었죠. 역수관계. 일시불의 냇가계수와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역수관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계 한번 역수관계 한번 받고, 자, 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게 있죠. 여러분이 10년 만기 정기적금에 가입했을 때, 10년 만기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 얼마냐? 이걸 한번 구해 보면은, 자, 현재, 자, 우리는 기말 수령, 기말 불입, 기말 수령을 가정합니다. 그러면 매년 말에 기말 불입, 기말 수령을 가정했을 때, 이렇게 매년 말에 동일한 금액 연금 애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매년 말에 동일한 금액 연금 애원을 받는데, 이 매년 말에 받는 연금의 애원을 은행에 계속 적립을 해 나갈 때, N년 말 만기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 얼마냐 얘기죠. 그럼 N년 말에 얼마죠? N년 말 애원이 얼마? 은행에 적립하자마자 만기가 돼서 바로 찾으니까 이자는 없어요. 그냥 A입니다. 그리고 N-1년 말에 A를 넣으면은 이자가 붙죠. 기간이 몇 년? 1년 동안 이자가 붙으니까 1승. 복리 계산이니까. 자, 그러면은 1년 말에 애원을 적립을 하면 얼마죠? 우리 1 플러스 R의 이자는 N년에서 1년을 빼니까 N-1년 동안 이자가 붙죠. 자, 이 금액을 다 더해준 거죠. 이 금액을 다 더해준 게 바로 뭐냐? 연금의 미래 가치라고 해. 자, 이 금액을 다 더해준 게 우리는 연금의 미래 가치. 자, 연금의 미래 가치. 다 더해준 걸. 그러면 연금의 미래 가치는 이거 다 더해준 거니까 A라는 공통되는 숫자를 묶어내면 이렇게 나오겠죠? 1 플러스 R의 1승. 그래서 1 플러스 R의 N-1승인데, 그럼 관로를 풀면은 요게 나오고, 요거 곱하면 두 번째 나오고, 요거 곱하면 요게 나오겠죠? 자, 이때 이 빨간 이 수식이 얼마냐? 자, 이 빨간 수식을 등비수율의 합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 이 빨간 수식을 우리 연금일 때는 연금을 쓰면 되겠고, 연금일 때는 연금을 쓰고, 또 미래 가치일 때는 미래 가치 계수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매년 말에 받는 연금의 애운에 연금의 냇가 계수를 곱해주면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연금의 냇가 계수는 매년 말에 받는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계속 적립해 나갈 때, N년 말 만기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구해주는 계수입니다. 그러니까 만기 됐을 때 받는 총 금액 얼마냐? 그걸 구해주는 계수. 자, 그러면 요 수식에서 A는 얼마냐? 자, 그럼 요 수식에서 A는 양변을 뭘로? 이 빨간 수식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연금의 미래 가치 곱하기 양변을 연금의 냇가 계수로 나눠줬어요. 이때 우리는 연금의 냇가 계수분의 1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감채기금 계수라고 해요. 자, 감채기금 계수와 요걸 곱하면 얼마죠? 요두 수식을 곱하면 1입니다. 그래서 감채기금 계수와 연금의 냇가 계수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16회 21회 시험에 정답으로 뭐죠? 연금의 냇가 계수와 감채기금 계수는 서로 또 우리는 역수관계에 있다. 자, 그 이때 이 A가 얼마냐? 이 A를 구하는 게 중요하죠. 이 A는 우리는 10년 만기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매 기간 불입을 해야 될 적금의
여러분 10년 만기 정기적금 가입했을 때 매년 불입을 해야 될 은행에 불입을 해야 적금에 적립금 얼마냐 요걸 구하는 겁니다. 자, 요건데 연금의 미래 가치는 뭐냐?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금을 가입을 했을 때 우리는 매기간 불입을 해야 돼. 우리는 적립금을 구해주는 계수를 감채기금 계수죠. 그래서 감채기금 계수를 곱하면 구할 수 있는데 요거 곱해야겠죠. 곱해서 계산하는 문제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요 감채기금 계수를 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개념을 또 많이 묻거든요. 감채기금 계수의 개념을 또 시험에 자주 출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6회는 요 곱해서 적립금 구한다는 것을 26회 시험에 정답 지문으로 물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우리가 또 출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감채기금 계수 자주 묻는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 자, 다음은 현재 있죠. 또 1년 말, 2년 말, N년 말이죠. 자, 또 매년 말에 동일한 금액 연금 A원을 받아요. 자, 매년 말에 동일한 금액 연금 A원을 받는데 나는 매년 말 받기 싫다. 현재 한꺼번에 일시불로 받고 있다. 일시불이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현재 한꺼번에 받겠다. 그러면 1년 말 A원 안 받고 현재 받으려면 할인을 해야겠죠. 할인을 하는데 몇 년? 1년입니다. 1 플러스 R에 1승이야. 그러면 2년 말에 A원은 또 현재 얼마? A. 기간이 몇 년? 1 플러스 R에 몇 년? 제곱. 자, 그러면은 N년 말에 A는 얼마냐? N년 말에 A는 기간이 몇 년? 몇 년? N년이니까 N승 할인을 했어요. 이 금액을 다 더해준 게 현재 한꺼번에 받는 돈이야. 매년 말안 받겠다. 현재 한꺼번에 받겠다. 현재 한꺼번에 받는 돈이에요. 이것을 현재 한꺼번에 받는 이 돈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연금의 현재 가치라고 해. 자, 연금의 현재 가치라고 해. 현재 한꺼번에 받는 돈, 현재 한꺼번에 받는 돈, 요걸 연금의 현재 가치인데 다 더해주니까 얼마죠? A. 공통되는 숫자를 묶으면 1 플러스 R에 1승. 1 플러스 R에 제곱분의 1. 그래서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인데, 이때 요 빨간 수식을 뭐라고 하느냐? 자, 매년 말에 받는 연금액 A원에 우리는 빨간 수식을 곱하면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죠. 또 연금일 때는 연금을 붙여주고 현재 가치일 때는 현재 가치 계수가 되겠죠. 매년 말에 받는 연금액 A원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해주면은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 자, 이때 A는 또 얼마냐? A. 자, 요 수식에서 이 A는 얼마냐? A. 자, 양변을 또 뭘로 나누죠? 빨간 수식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연금의 현재 가치. 양변에 빨간 수식으로 나눠줬어요. 뭘로? 연금의 현가 계수로 양변을 나눠줬죠. 자, 이때 연금의 현가계수분의 1을 우리 뭐라고 하냐? 연금의 현가계수분의 1을 저당 상수라고 하는데 또두개 곱해주면은 1이 돼요.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 상수는 또 얼마가 된다? 우리는 역수가 된다는 내용이죠. 자, 이 얘기죠. 역수. 역수가 된다. 시험에 또세번 출제했었죠.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는 역수가 된대. 이때 이 A가 뭐냐 얘기지. 이 A는 대출을 받았을 때매 기간 갚아나가는 부채 서비스액. 대출을 받았을 때매 기간 갚아나가는 부채 서비스액인데 이 부채 서비스액을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해요.
자, 부채 서비스액을 원리금 상환액인데, 이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상환액은, 자, 연금의 현재 가치, 현재 주택 융자금은 현재 일시불로 대출받거든요.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는 대출금이에요. 그래서 이 대출금에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은 매 기간 갚아 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수 있는데, 이 공식을 이용을 하면요, 이 조건, 우린 대출을 받을 때 우리는 원리금 균등 분할,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돈을 갚는다. 자, 대출을 받았을 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 받을 때는 어떤 수식을 이용한다? 이 수식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 수식은 여러분 매년 출제가 돼요. 올해도 출제가 되는 수식. 잘 기억해야겠죠. 올해도 출제를 합니다. 시험 문제 매년 우리가 출제하는 중요한 수식이죠. 대출금의 저당 상수를 곱하면은 매 기간 갚아 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수 있다. 어떤 조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일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299페이지 보시면은 잔금 비율, 상환 비율인데, 자, 대출을 받으면은 우리가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주택 융자금인 대출금을 중도에 우리가 주택을 처분해서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나온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다.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은 10억 원인데 내 돈, 자기 자본 내 돈인데 내 돈은 2억을 투자했어요. 내 돈은 2억을 투자했는데 대출을 받았죠. 금융기관 대출금은 8억을 받았어요. 얼마로? 15년 만기로. 자, 15년 만기로 8억 원을 대출받아서 10억 부동산을 샀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은 우리가 만기까지 보유하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중도에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15년 만기로 대출받았지만 그 부동산을 만기까지 돈을 갚아 나가기보다는 5년 지나서 부동산을 뭐 한다? 처분을 하고자 해요. 그럼 여러분 5년 후에 처분을 하게 되면은 대출받은 금액 8억 중에서 5년까지는 갚았죠. 아, 돈 빌렸으니까 5년 처분할 때까지는 원금 이자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5년까지는 갚았어요. 그래서 5년까지는 대출금 8억 중에서 상환된 원금이 있어요. 자, 이 대출금 이 8억 중에서 5년 처분할 때까지 상환된 원금은 얼마다? 2억 원이다. 자, 2억 원인데 그러면 상환된 원금은 2억이지만 그러면 또 뭐는 미 상환된 원금은 얼마냐? 이미 상환된 원금은 얼마죠? 8억에서 2억을 뺀 얼마? 8억에서 2억을 뺀 6억은 아직 돈을 못 갚았다. 자,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할 것은 이렇게 미상환된 원금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나오는데 가끔 시험에 나오는 용어 중에 잔금이라는 용어를 또 많이 내요. 잔금. 미상환된 원금을 잔금으로 또 출제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또 뭘로 출제를 많이 할까 하면 미상환 대출 잔액이란 말도 많이 내요. 미상환 대출 잔액 또는 우리가 융자 잔고, 융자 잔금, 저당 잔금, 저당 잔액. 작년엔 또 저당 잔액으로 냈죠. 그래서 융자 잔고, 융자 잔금, 저당 잔금, 저당 잔액 뭐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환된 원금이 5년까지는 2억을 상환을 했으니까 이 상환 비율이 나오거든요. 이 상환 비율이 뭐냐 이제 상환 비율. 이 상환 비율은 대출금 중에서 이 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대출금 중에서 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지금 대출금 8억 중에서 상환된 원금 얼마? 2억에 8분이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은 0.25. 막 100을 곱해주면 25%가 되죠. 상환된 원금 25%는 갚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돈못 갚은 게
6억이잖아요. 그러면 잔금, 용어를 잘 보세요. 잔금 비율이라고 해요. 잔금 비율. 잔금 비율은 이 대출금. 자, 이 대출금 중에서 이게 미상환된 원금인데, 여러분 16회 시험에는 미상환된 원금을 상환된 원리금으로 출제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8억 중에서 미상환된 원금은 6억이니까 4분의 3이니까 0.75, 75%군요. 두개 더해주면 얼마? 1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선 잔금 비율은 14회 시험과 우리가 15-1회 시험에 또 우리가 출제를 했었죠. 그리고 이 상환 비율,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대주면 얼마다? 1이다. 자, 요 수식은 또 우리 12회 시험과 26회 시험에 출제했는데, 우리 출제위원들은 요걸 자주 출제해. 요두 가지 용어. 그래서 용어, 두 용어를 자주 출제하니까 좀 주의해 두시고. 자, 또 여기서, 우린 또 용어를 또 알아둬야 돼. 용어, 우리 지분 비율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지분 비율이라는 용어가 있고, 또 대부 비율. 자, 여러분, 지렛대 효과. 저번 주 배울 때, 대부 비율을 LTV라고 하죠. 대부 비율. 자, 이때 지분 비율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자, 부동산 가격에 대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데, 부동산 가격 얼마? 부동산 가격은 지금 10억인데 내 돈은 2억을 투자했어요. 10분의 2니까 0.2가 돼요. 근데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격. 우리 지렛대 효과 배울 때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부동산 가격은 10억인데 대출을 받은 금액은 8억이니까 0.8이죠. 또두 개를 대주면 얼마? 1. 그래서 또 시험 문제 뭐를 출제를 또 작년했어요? 요걸 출제죠. 이 수식을 알아야 계산하는 문제라고 하죠.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을 대주면 1이죠. 그래서 20 3회 시험과 작년 또 27회 시험에 이 수식을 이용해야 계산하는 문제가 또 출제했어요.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을 대주면 1.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대주면 얼마? 1. 두개잘 기억해 두셔야 되죠. 자, 그리고 관련해서 그 그림이 하나 나오거든요. 301페이지에 그 그림을 보면은, 자, 우리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일 때, 자, 우리는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 상환 방식에서 이 원리금 균등 우리가 분할 상환 조건일 때, 예? 조건일 때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요거 그림은 또 우리 다음 주에 또 배우거든요. 다음 주에. 자,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자 지급 곡선. 여기 만기입니다. 이자 지급 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이 되겠고, 또 원금 상환 곡선, 원금 상환 곡선은 우상향하는 곡선이 돼요. 예? 우상향하는 곡선이 되는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첫 번째, 첫 번째 보세요. 초기 첫 번째 달에 이자 지급액은 가장 많고 원금 상환액은 가장 낮아요. 그러면 여기 원금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 이자는 90만 원이면 이 원금과 이자를 더한 얼마? 원리금은 얼마? 100만 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죠? 자, 이때 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자 지급액은 체감하고 원금 상환액은 체증을 하게 돼요. 자, 체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요 점이죠. 이 점에서 즉이 만기, 이 만기, 요 만기에서 약 얼마? 3분의 2. 만기에서 약 3분의 2 정도. 만기에서 약 3분의 2 정도 지났을 때 대출금의 약 반, 50%. 대출금의 약 반,
50%가 상환되었다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만기에 가까이 갈수록 원금 상환 곡선의 기울기, 이자 지급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또 알아보시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요 금액 100만 원이죠.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 이 원금 플러스 이자 더해준 이게 바로 우리가 원리금 상환액인데, 이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이렇게 동일한 원리금 상환액을 갚아나가는 방식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이 개념, 그리고 그림 이해하는 문제를 매년 출제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정답으로 물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또 다음 주에 또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그 그림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 교재 303페이지 가시면 위험이 나오죠. 위험은 리스크예요. 자, 위험은 우리가 리스크, 미래의 불확실성의 정도, 또 경영학의 재무 관리에서는 장래 기대되는 소득의 변동의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하는데, 또 위험은 또 이렇게도 설명하죠. 자, 실현된 결과, 이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가능성 또는 달라질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 실현된 결과는 실현 수익률입니다. 이 실현 수익률이고 예상한 결과는 기대 수익률이다. 기대 수익률. 자, 기대 수익률이 6%다. 그러면 예상한 결과 기대 수익률이 6%인데 실제 달성된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 6%와 똑같았어요. 똑같으면요, 위험은 존재하지 않다. 불확실성이 없다는 거죠. 똑같았으니까. 위험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 차이가, 이 실제 달성된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의 이 차이가 결국은 위험을 발생시키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예상한 결과 기대 수익률 6%에 가까이 간다. 예를 들어서 5.7, 5.8, 5.9 가까이 갈수록 차이는 점점 작아지고 이때 위험은 낮아지는 거고. 그리고 6% 벗어난대. 5.5, 5.4, 5.3 점점 벗어나면 차이가 커지면 위험은 높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우선 하나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위험의 유형이 나오죠. 자,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의 유형은 여러 가지 위험이 나오는데 거기에 사업상 위험이라는 게 있죠. 자, 부동산 투자 사업, 부동산 투자 사업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성에 관련된 위험인데, 자, 이 위험은 작년에 또 출제를 또 했었죠. 27회 시험에. 그래서 세 가지 있습니다. 우선 시장의 수요 공급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시장 위험이죠. 자, 여러분이 분양이 잘될 것이라 예측해서 분양했는데 오히려 미분양이 증가했다. 시장 위험입니다. 자, 근로자의 파업이나 또는 우리가 영업 경비의 변동 등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지칭하는 이 폭넓은 이 개념이 운영 위험이죠. 자,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서 이동할 수 없어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를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상대적 위치, 대상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화하는 위험을 위치적 위험. 그래서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은 사업상 위험에 속해요. 자, 금융 위험 있죠. 금융은 자금을 융통받는 게 금융입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을 때, 즉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이 많을수록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면서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위험을 금융 위험입니다. 자, 법적 위험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싼 법적인 환경이 변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 대표적으로 요즘 정부의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과 같은 부동산 정책의 변화라든지 또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인 지역 지구제 변경 가능성으로 생기는 위험, 법적 위험이죠. 자, 인플레이션 위험이라는 것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해요. 그래서 물건을 구입을 할수 있는 능력, 구매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위험은 구매력이 하락할 위험을 얘기해요. 자, 그리고 또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죠. 이 유동성 위험이 또 시험에 또 자주 또 우리가 출제를 하죠. 예, 우리 10 우리가 관련해서 8회 시험, 23회 시험에 또 출제했었죠.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장 가치의 손실의 가능성입니다. 현재 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4억 원인데 금매물로 3억에 매각하면 얼마 손해? 1억 손해. 1억 손해가 유동성 위험. 그래서 이 위험의 유형은 14회 또 23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위험의 유형이 또 우리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 내용이 우리가 300 거기에 3 페이지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자, 305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수익률이 나오죠. 수익률. 수익률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투하된 자본. 자,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투하된 자본이 투자 금액입니다. 투자 금액에 대한 순수익과의 비율이 수익률인데, 자, 수익률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죠. 우선은 기대 수익률을 우리는 예상 수익률 또는 사전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이다 보니까 사전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투자를 하기 전에 투자를 한다고 예상을 합니다. 이때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지출을 고려하여 계산한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입니다. 자, 그리고 실현 수익률은 실현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야.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실제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이기 때문에 실현 수익률, 실제 수익률,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니까 역사고, 이루어지고 난 이후니까 과거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역사적 수익률이라고 해요. 실현 수익률, 실제 수익률, 사후 수익률, 역사적 수익률. 투자가 실제 이루어지고 난 이후니까 투자 결정과는 관계없어요. 자, 작년에 또 출제된 요구 수익률이죠. 자,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감안을 했을 경우에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 작년 시험에 이걸 뭘로 출제했다는 거죠? 작년 시험에 최대한의 수익률로 출제했다.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최소한의 수익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또 무슨 개념? 투자 대안의 기회비용 개념이죠. 어떤 것을 선택을 했을 때 포기되는 것의 최대 가치가 기회비용입니다. 그래서 기회비용, 요구 수익률은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외부에서 주어진 외부 수익률을 말하는데, 그럼 투자 의사결정 판단은 기대 요구 수익률 관계에서 따집니다. 자,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관계 세번 출제했거든요. 21회, 24회, 26회 시험 세번 출제했는데, 자, 여러분 2년 전에도 출제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충족돼야 될 요구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크면은 뭔다? 우린 투자자 입장에선 투자를 채택을 하게 돼. 그런데 반대로 기대 수익률보다 최소한 충족돼야 될 요구 수익률이 높으면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요거 우선 출제 많이 하는데 또요 내용이죠.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수요는 뭐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수요는 뭐해? 증가합니다. 그럼 투자가 이루어지면요, 수요가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하면은 부동산 가격은 오릅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가격은 올라요. 수요가 증가하면 오르는데 부동산 가격은 투자 금액입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가격인데 이때 기대 수익률은 부동산 가격이 바로 뭐다? 투자 금액을 얘기해요. 그런데 순수익은 우리가
일정하다고 하면은 투자 금액이 많아져요. 이런 부동산이에요. 5억에다가 7억으로 많아지면 수익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하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는 높은데 이게 하락을 해요. 반대로 요구 수익률이 높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도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들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해요. 부동산 가격은.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되느냐? 기대 수익률은 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5억에서 3억으로 하락하면 투자 금액이 줄어들죠. 순수익은 변화가 없는데 투자 금액이 줄어들면은 기대 수익률은 뭐 한다? 상승하거든요. 그럼 기대 수익률이 낮다가 기대 수익률이 점점 우리가 상승을 하죠. 그러다가 뭐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서로 뭐할 때? 같다. 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서로 같을 때 우리는 시장에서 뭐를 다 이루어진다?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은요, 또 21회 시험에 출제했죠. 요 관련해서 21회, 24회, 26회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자, 투자 가치. 투자 가치는 투자 대상 부동산이, 투자 대상 부동산이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용어를 뭐라고 하죠? 주관적 가치다. 주관적 가치. 예, 주관적 가치. 자, 11회 시험에서는 이걸 뭘로 출제했다? 객관적으로 출제를 했어요. 예? 주관적 가치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특정의 투자자에게 주는 현재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자, 이 투자 가치가 그러면은 시장 가치는 투자 대상 부동산, 이 부동산이 시장에서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가지는 이건 객관적 가치라고 하죠. 객관적 가치. 자, 객관적 가치라고 하는데 네트 클리프라는 학자가 있죠. 자, 네트 클리프라는 학자는 시장 가치를 이렇게 냅니다. 이 공정한 매매를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족된 경쟁 시장에서 이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 이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이 시장 가치다. 이때 가능성은 probability, 확률인데 확률을 가지고 통계적 기법을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무슨 가치? 객관적 가치라는 거죠. 객관적 가치. 자, 그래서 여러분 시장 가치, 시장에서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은 3억인데 투자자 본인이 느끼기에는 5억의 가치가 있다. 이 투자 가치가 5억의 가치가 있으면은 투자자는 그 부동산을 삽니다.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고. 문제는 시장 가치는 3억인데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투자 가치가 얼마? 2억에밖에 안 된다. 그럼 그 부동산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 자, 투자 의사 결정 기준이죠. 자, 그래서 투자 가치, 시장 가치의 관계를 이제 여러분이 또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교재 307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가 나오죠. 자,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는 어떤 투자자? 대부분의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 대부분의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 그럼 여러분들도 위험 회피형 투자자인데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우리는 합리적 투자자라고 해.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합리적 투자자라고 해. 자, 그러면은 이 합리적 투자자의 행위를 보게 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상가 아파트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어요. 상가 아파트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을 경우에 이두 개의 투자 대안에 있어서의 기대 수익률, 미래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같다. 동일할 경우에는 투자자는 위험이 낮은 투자안을 선택하고 위험이 같다. 위험이 동일하다. 그럴 경우에는 투자자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요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투자한 중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에 투자자들은 위험이 낮은 덜 위험한 투자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위험 회피적이라고 하는데, 그럼 투자자가 위험 회피적이라는 것은 투자자가 위험을 전혀 감수 부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한다. 그래서 아무리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라 할지라도 시장에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거나 인플레이션 발생하다든지 또 인센티브 보상이 있는 위험일 경우에는 기꺼이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 할지라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게 되면 또 평균 분산이 나오죠. 자, 이 평균 통계적 기법으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데 이 평균 분산 결정법의 지배의 원리도 바로 요 수식을 말합니다. 투자 안으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통계적 기법을 가지고 평균 분산인데, 평균은 수익이고 분산은 위험이죠. 평균 분산을 구해서 우린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평균 분산 결정법인데, 이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도 요 수식이다. 뒤에 가서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위험 중립형 투자자 있죠.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또 위험 또 중립형 투자자입니다. 자, 위험 중립형 투자자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위험 기대 수익률 평면인데, 자, 위험이 높든 낮든, 위험 중립형 투자자는 위험이 높든 낮든 관계없이 뭐만 본다? 기대 수익률만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 이게 바로 위험 중립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차별이 없죠. 투자자에게 똑같은 동등한 효용, 만족을 가져다 주는 위험과 기대 수익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인데, 수평선. 이 무차별 곡선이 수평선의 형태가 되면은 위험 중립형 투자자. 그리고 위험 선호형, 자, 위험 선호형 또는 위험 추구형 투자자. 자, 위험 선호형, 위험 추구형 투자자는 또 21회 시험에 또 출제를 또 했었죠. 자, 요거는 수익률 종류는 또 14회 시험에 나오고, 요구 수익률은 27회 시험에 출제를 한 내용입니다. 자, 위험 선호형 추구형 투자자는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기꺼이 큰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투자자, 뭐 도박좌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위험 선호형 투자자의 우리가 무차별 곡선을 보면은 위험 기대 수익률 평면화에서 이렇게 나오죠. 위험 축에 대해서 이렇게 오목, 여러분 위험 축에 대해서 이렇게 오목한 형태가 돼야 위험 선호형 투자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대부분의 투자자가 가지는 성격이니까,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가지는 무차별 곡선을 가지고 위험 수익은 어떤 관계인지 이것은 잠시 쉬고 설명을 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